Alright. 뭐 우리 콜 무비에서 교재로 삼았던 Love Actually, 물론 이렇게 아주 좋은 영어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작품이고요. 왜냐면 거기는 아주 다양한 사람 나와서 좋아요. 아주 약간 길거리 영어도 나오고, 그리고 중년끼리, 어떤 중년 부부 있는데 끼리 얘기할 때 나오는 영어이고, 젊은 사람 나왔으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영어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 영국 총리도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인 쓰는 아주 다양한 수준의 영어 나와서 좋고요. 근데 주로 아마 Friends 오래됐지만 Friends 아직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대화 많이 나와요. 어떤 뭐 CSI나 이런 거는 범죄 밑에 보면은 너무 전문 용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Friends 위주 그냥 일반인 6명 만나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수다 돌고 그러는 이야기니까. 근데 주로 그냥 장르 얘기하자면 시컴 좋을 것 같고, 미드 중에서, 그리고 영화 중에서 로맨틱 코미디스, 롬컴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공상 과학이나 뭐 Lord of the Rings 이런 거는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는 재미있겠지만, 왕좌 게임 뭐 게임 오브 스론즈 이런 거는 재미있겠지만 볼때 근데 별로 교육성 없는 것 같아. 평상시 안 쓰는 표현만 나오니까요.